올해 이제 KBS 드라마가 불미 그림도 있고 태양의 후예 송송커플도 있고 월계상복 차라커플도 있고 이제 베스트 커플상이 벌써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곽동현 씨가 요쪽을 노린다고 네. 베스트 커플상 아 그래요? 누구랑 커플을 제가 원래 상륙심 이런 건 사실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보고명의 베스트 커플상을 이쪽도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인 좀 참자 아니, 왜 참자네? 야, 아, 아직 커플... 기회가 많잖아. 네. 왜 이렇게 걸구치는 게 많어? 걸구치는 게 앞으로 이정해, 뒤에는 은근히 사방이정이야. 은근히 기대를 하는군요. 기대하면은 그 과거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작품으로 홍중기 선배님이랑 유아인 선배님께서 받으신 적이 있대. 둘이 베스트 커플. 네. 네. 아~ 그래서 송중기 유아인 커플. 아 전가요? 예. 네, 저요. 자,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짓궂으시네요. 다들 누가 투표한 거죠? 괜찮네. 잘 운이 좋다면 또 이렇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이분이 제일 큰 경쟁자네요, 그죠? 아 사실 저는 유정이가 조금 더 경쟁자. 아, 원래는 유정이지. 원래는 유정인데. 박동현 씨가 포상이가 마지막 날 울었어요? 예? 왜 그랬어요? 왜 울었어요? 아, 왜 이렇게 눈도 커가지고 또 많이. 왜 울었어? 사실 저만 운 게 아니고. 포상이가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고생했다는 인사 나누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있었어. 짠하다. 눈물 뻔해 됐어요. 이제 보검형이 마지막으로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갓병현이라고 불러주시고 사실 그분들이 다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그런 것도 참 감회가 새로웠고 다들 이렇게 한 명씩 앉는데 너무 따뜻했거든요. 아니 그 저 사실 준혁 씨가 말이죠. 네. 이게 좀 그 출연작을 지금까지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야. 이 뭐 과속 스캔들, 써니, 광해, 황해, 늑대 소년, 극비 수사. 대박. 뭐 직장이신 뭐 미생, 뭐 육룡이 나라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나오는데 다 잘 됐네요. 영화에서 예. 보면은 약간 이제 범죄에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약간 네네. 모자른 뭔가 예. 2% 부족한 약간 그런 역할 좀 많이 하셨죠? 네네 너? 제가 굉장히 럭셔리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네. 역할이 안 들어와요. 그건 공감이 네. 쉽게 안 되거든요. 럭셔리한 네? 럭셔리를 하시는데 네, 네. 뭐 어떤 역할 하고 싶어요? 어떤 역할이? 부잣집 뭐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상속자들의 이민원 네 그런 거 에이. 아니 저 그 역할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밀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데뷔가 좀 꽤 되셨는 줄 알았는데 늦으셨다고 예. 여기 예, 과속 스캔들로 데뷔했죠. 어? 그럼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이 매체 연기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연극 활동하고 아~ 그다음에 학교에서 강의를 쭉 하다가 과속 스캔들 강영철 감독님을 만나서 아 근데 그 강영철 감독님이 제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자는 아닌데 제 학교 강의를 나갈 때 거기 학생이었죠. 그럼 제자네. 제 수업을 듣진 않았습니다. 아~ 전 연극과였고 그쪽 아~ 영화과였습니다. 영화과였고. 그때 단편 영화를 어떻게 우연히 같이 찍게 됐어요. 네네네네. 형철이랑. 네. 그때는 뭐 학생이었으니까 네. 형철 앉아봐. 영화라는 게 있잖아. 영화라는 게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는 그 발전이 없어.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강 감독님 부르시면 가산 바로 달라. 아, 감독님. 그런 대관이요? 네, 바로. 아, 불러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과속 찍을 때를 그러면 강 감독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때부터는 약간 애매해졌죠. 왜냐면 나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도. 그럼요. 아, 감독님 이런 거. 그렇지. 형철아, 그게. 이런 거 당연하지. 어떤 역할이었죠, 과속 스캔들에서? 사진사. 아~ 제가 전에 사진을 했었거든요. 사진을. 아, 실제로 사진하셨어요? 네. 진짜 잘 찍었어요.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게 부유하셨나 봐요. 피아노를 전공하셔가지고. 전공은 아니고 이제 국제 콩쿨 나갈 정도. 아니 콩쿨 나가셨어요? 네. 아 근데 국제 옛날에 국제 콩쿨이라는 게 다섯 명 나가면 다 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네. 콩쿨도 못 나가신 분이 계신데. 한수연 씨요. 한수연 씨 입 쌍을 쳤어요. 아 자꾸 악용을 빙의하세요. 아니 근데 네. 또 어느 정도인 거예요? 쇼팽 막 치고 그러시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우와. 피아노 없나요? 장난이에요. 이거 하시다고요? 근데 저는 피아노 치는 것보다 피아노 그 치는 행위. 그 행위에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요? 계란 잡듯이 쳐야 되는데 그치 거기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요? 호출이 막 때렸는데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아, 보여지는 거예요. 좀 진짜 조금. 그때부터 연기를 하지 않았나. 아, 음악 영화도 잘 맞겠다. 네. 미래, 미래 이런. 아, 유아인 역할. 아, 아, 아 그런 쪽으로. 아, 유아인 역할 지금. 좀... 아, 가능해요. 저는 성장 때도 다 할 수 있어요. 성장 때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죄송한데, 네. 밀회가 그래도 네. 느낌이. 네. 그 좀 그 유아인 씨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상대 역할을 남은희 선생님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선배님 보면 약간 코믹 멜로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있어요. 같이 피아노 치면서. 아 그렇지 그런. 아니 저도 사랑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이 젊은 세대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맞는 얘기. 계속 보니까 또 빨려도 돼. 진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역할 어떤 걸 좀 그리세요 이렇게. 불멸의 여행 같은 게리 올드만. 나왔던 나이 많아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맞아. 다그닥다그닥다그닥 아, 빠지고 좋죠 좋죠. 네. 멜로 연기면 좀 어느 정도 그 정사신도 가능합니까? 좋아해요. 아이 좋아해요. 아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코믹 멜로 연기라서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시작되고. 예. 좀 열이가 넘치고. 예. 예. I like it. 예. 정사랑 또 영화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 있죠. 아니 근데 이게 그 저 이 영화 봤는데 아니 그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에 출연하신 안 나오시던데? 예,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사회 갔는데 네. 끝까지 봤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끝까지 갔구나. 아, 이게 안 나왔어요? 배우 네. 입장에서 컴플레인 안 했어요? 아니 뭐야 아니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살짝 얘기를 들었죠 뭐라고? 편집 때 너무 웃겨서 이 영화 톤이랑 안 맞는다 아, 너무 웃긴다 네,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그런 코믹한 게 들어가면 네. 영화는 잘 모르는데 총편집 당해도 개런티는 좀 유지가 됩니까? 돈이 나와요? 아 일단 입금되고 시작합니다 아 선입금이기 때문에 네 띵똥 안 하면 현장 안 가요 문제 띵똥 아, 드라마는 그치. 나중에 나오지만 네. 영화는 선입금이군요 선띵똥이니까 네. 네. 아예 편집이 돼도 네. 100% 다 나오는군요 아, 그렇죠 띵똥 해야 이제 야 시동 걸어 가자 띵똥 안 하면 안 가는 거죠 사실 그 준혁 씨가 굉장히 저 뭐 이제 파란만장합니다. 이게 저 단역 출연할 때 여배우분하고 통성명하기도 전에 따기부터 때려야 돼가지고. 네, 아니 전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전 계속 데뷔도 영화로 했고 영화 단역만 많이 했는데 네. 어느 날 드라마 단역이 온 거예요. 장소만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랑 싸우는 장면이래요. 갔어요. 갔는데 한 4시간 기다리고 안 와. 근데 막 차들이 막 오더라고요. 막 빵빵빵. 자, 내려와, 빨리 막 뭐, 아, 막 카메라 대고 막 그러더니, 저 누구랑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 여배우 주인공이 오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아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슛!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이씨! 드라마가 스케줄 쫓기니까. 네, 네, 막, 빨리. 하더니, 뭐, 어영구야 했어요. 하더니, 야, 맞췄어! 막, 이제 다 가는 거고. 난 끝나는 게 안 보이지, 아직도.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막 때리고, 예, 안녕하세요. 아유. 도깨비 촬영이네. 아유, 드라마가 그렇게 정신없는지 몰랐어요. 아 웃기네. 아, 지금 연기하신 거죠, 연기? 예. 네. 네. 진영 씨가 단역 배우로 일단 데뷔를 했대요. B1에서. 아, 그래요? 전에. 네, 저는 실제로,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연기자도 하고 싶고 아 그냥 연예인? 네, 가수도 하고 싶고 했었는데 멀티. 이제 지방 살다 보니까 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서울을 무작정 가서 오디션 신청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아 본인이요? 아, 네, 그래서 원래는 배우가 꿈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 그러니까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그냥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단역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뭐 지나가는 역할도 하고 학원 수업을 마친 기현이는 집으로 가기 위해 뭐야? 아, 저, 아 넘버 위기 탈출 넘버원이야. 위기 탈출에 나왔대? 아, 쟤야 쟤? 학원 수업을 마친 기현이. 어, 저 기현이. 정말 지나간다. 아, 저리네, 저리네. 어머머머. 어머머머. 아, 진짜. 아. 야, 이거 누가 알아보겠어. 그 바람에 기현이는 갑자기 담배 연기. 아, 진짜네. 저러다 담배 연기 마시다 사망. 어우, 왜 이래. 이거 누구예요? 누구야? 어. 스태콤인가? 어. 아, 저기 기현이. 아, 양아 씨 사람. 화면에 짜졌어. 야. 괜찮아, 안겨. 누가 저러고 싸우냐. 아유. 아, 이게 저. 맞는 연기. 아. 야! 아, 지금 이상 아. 오. 아, 지금 친구다. 되게 어렸다, 진짜. 귀여워. 야, 좀 웃긴다.
고1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예쁘다. 공인 탈출 말고 하나 드라마였죠? 네, 드라마요. 뭐 최강우 엄마라는. 최강우 엄마, 양아치 삼. 네. 전혀 모르셨어요, 이준혁 씨. 네? 진영. 네, 전 깜짝 놀랐어요. 난 완전 처음부터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작곡 그러니까. 잘하고 생김새가 벌써 막 붙이나. 굉장히 귀티 나잖아요. 네. 럭셔리는 진짜 이쪽이 럭셔리인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 부럽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저 얘기를 했지만 단역으로 이제 가끔 출연하시는 분들이 연예인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아, 경험 삼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하신 분들 성공하신 많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네. 네. 아니 그 또 좀 준혁 씨가 동명인 배우에 얽힌 좀 해피닝이 좀 있다고. 아, 예. 전에 전화 섭외를 받은 적 있어요. 그때는 제가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모르는 전화가 오면 기분 좋아요. 네. 아, 5번째. 예, 네. 네. 이건 일이다. 딱 강남이다. 전화 딱 받았는데 아, 이준혁 씨, 아, 맞다고. 요즘 어떠냐고. 아, 괜찮다고. 무슨 그 여자랑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데, 예, 연인 관계다. 이거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게 괜찮냐. 그랬더니, 아, 강간이 아니래? 연인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사이즈 물어봤는데 와, 몸이 많이 부셨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그때는 몸이 아, 저 이준혁 씨 때 네. 너무 다르다 느낌이. 네, 그래서 저 젊은 이준혁 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 이게 사실 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주르륵입니다. 이게 좀 준혁 씨가 이게 좀 그 시사회장 포털에 서면은 네. 아, 내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때, 아, 포털 무섭죠. 정말 비참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예요? 이제 포털 이게 이제 영화 시사회장 가는데 누가 아는 분 통해서 누가 불러줬어요. 네. 거기 갈 입장도 아닌데 와서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가라고 그래서 불러줬어요. 근데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정재 씨 딱 올라갔어요. 아, 맞아. 앉아! 거기 앉아! 비켜! 다음 뭐 성우성 씨 막. 앞에 앉아요! 여러분, 손님 흔들어주세요! 네. 네. 이쪽이요, 이쪽! 이쪽이요! 네. 앉으세요, 앞에! 네. 네. 어. 이준혁 씨 딱 하네. 그 다음. 아, 민망해요. 그 다음에 저쪽 구석에서 누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서 저분은 왜 나한테 관심을 갖나. 봤더니, 그 후레쉬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에. 포장 안 나오네. 나오나 안 나오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게 언제 내려가야 되나 이거 다 안 찍는데 아 정말 막 손이 떨리면서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때 빼고 강내고 나왔는데 그럴 때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아무 씨 좋으세요? 아, 너무 재밌는데 재밌는 에피소드 없으세요? 아, 그 근래 아이고 예전에 그 토크박스가 있었다면은 이 일이죠. 바닥바닥 일이에요. 진짜. 지금 뭘 듣거든요. 두 개만 에피소드 더 한번 여기 관련된 건가요? 아니 뭐 아, 제 친구 중에 이제 잠탱이라고 있거든요. 잠탱이. 자, 도전. 이름만 들어도 재밌다. 네, 잠탱이 친구 제일 친했어요. 나 잠탱이 멍빵이. 이게 멍깡이는 또 왜 멍깡이? 아, 멍청한데 깡이 세요. 멍청한데 깡이 세요. 아, 그래서 멍청한데? 네, 잠탱이를 잘 만나서. 네, 잠탱이 잘 만나서. 네. 잠탱이는 7시간 수업이면 7시간 내내 자요. 50분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날 때는 쉬는 시간 때 일어나요. 어머. 트름 하려고. 꺾여있으니까 딱 일어나서. 어우! 재밌다. 재밌다. 그날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너무 열받은 거야. 수학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 면장갑 끼고 따귀로 때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중학교 때니까. 그치. 옛날이잖아. 복도구나!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그날도 잠탱이가 계속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못 들었어. 네. 나 잠탱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침 닦으면서 나왔어요. 네. 다음 잠탱이 차례예요. 딱 했는데 얘가 딱이 맞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딱 선생님도 한 40명 때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았어? 재밌다.